안녕하세요, 와우비타입니다. 오늘은 양희은님의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곡의 반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만 오늘 한번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노래 부분 해볼 건데요. 자, 전주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분의 3박자예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요 느낌을 가지고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C 코드 모양을 잡을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3번 줄 치면서 시작을 하죠. 하나, 둘. 네, 이렇게 하면은 전주가 끝났네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C 코드 잡은 상태에서 3번 줄 개방연 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둘, 짠, 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 갖춘 마디죠? 하나, 둘. 네, 이렇게 연주합니다. 그대로 C 코드 잡은 상태에서 연주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이렇게 갑니다. 검지 추가 이렇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 그대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해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요. 요게 다섯 번째 마디죠. 요렇게. 자, 이때 4번 줄이 개방이니 이제 튕겨지는데요. 이 검지 손가락에 닿아서 이런 소리가 날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4번 줄 개방이니 소리가 잘날수 있도록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들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 올라가면서 이렇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C 코드 모양 바꾸면서 이때 검지가 1번 줄 1플랫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누워서 눌러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C 코드. 네, 이렇게 하면은 전주가 끝나는 거죠. 자, 전주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전주가 끝났네요. 네,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